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선한 길을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인을 구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사실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사인은 예.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책을 막 찾아서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일까? 늘 궁금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찾곤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예전에 또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예전에는? 뭐 저는 이제 20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네. 그 전에는 뭐 교회,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죠. 예. 왜냐하면 저희 뭐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그럼요.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저는 그냥 뭐랄까 막연한 하나마 어떤 저의 존재, 예. 저의 어떤 인생에 뭔가 누군가 저에게 좀 해답을 명확하게 답을 줬으면 좀 좋겠다. 네네. 시원하게 예. 그런 것을 막연히 이제 느끼면서 뭐 불교에 대한 책도 뭐 이런저런 철학책도 봤는데 어디서 뭐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차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예. 이제 금요 성경 공부가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예. 가면 뭐 커피도 있고 스낵도 있고 예. 결정적으로 이제 자매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이제 혹해서 네.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제 깨달은 것은 네. 이쁜 자매는 이제 교회 잘 안 오나 이제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셨다는 거죠. 예전에 삐딱했을 때. 이제 근데 그 성경 공부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직접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워싱턴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 꽤 큰 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셨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늘 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던지는 게 예.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이 거짓말이니 이게 막 가짜라고 하느니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아니냐. 예. 읽어보고 이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뭐 말이 되지만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마음에 약간 좀 도전?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그 반항심 비슷하게. 그때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뭐 한 1년 정도를 내가 투자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좀 증명해보고 싶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동기는 아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가면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근데 첫날 기억해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 다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읽자마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아니 지가 누군데 창조를 해 누군데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지 뭘 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정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싸우자고 작정하고 성경 약간 좀 그런 태도였죠.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출애굽기 하고 레위기 쪽 들어가니까 위기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 위기. 대충 드시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기름에다가 흰 밀가루 먹이에다 뭐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복음서부터 신약부터 좀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금요 성경 공부반은 이제 나가는데 중간중간마다 좀 사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것과 동시에 집에 와서는 계속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문구 하나에 제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서적이나 자기 자신이
길이고 생명의 진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예, 예. 일단 그게 거짓말이든 이게 진실이든 그건 둘째치고 네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멍들어간 거죠. 네.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막연하나마 아, 내가 이분을 정말 내 인생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소원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아.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좀 주인이 되시고 나도 그 진리 알고 싶으니까 예. 나도 그 생명을 얻고 싶으니까 좀 인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결단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좀 예, 제 관점에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시작했던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도 주변에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목사님 믿음을 의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뭐 쉬운 예로 예. 제가 안 믿을 때부터 이제 보던 자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던 분의 여동생이에요. 그걸 잘 알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영접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네. 이 친구가 볼 때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네. 이럴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아.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득 저한테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성철 형제도 아니고 성철 씨, 그러면서. 예. 성철 씨, 뭐, 이렇게 믿고 뭐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교회 나온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직 본어겐 한 분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나라는 사람을 아는데,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흉내를 내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던진다고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 던진 거죠. 예. 내가 보건대 당신은 뭐 이거 예수님 믿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하는 일이 약간 좀 이상하다 예. 모습이 이런 식으로 던진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 질문을 이제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한 거죠. 네네. 맞다,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흉내는 내지만 예.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어떤 변화, 본어게인 흔히 얘기하는 거듭남의 예. 사건이 정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올인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이게 뭐냐 이건 뭐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갈등하고 몸부림이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순간 결국은 그러면 주님께 우리 올인하자 해보자 정말 해보자 그리고 나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 새벽 예배 성경 공부 모든 모임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네.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 그렇죠. 뭐 굉장히 뭐 저의 옛날 모습을 처음 알던 분들은 네. 제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땠길래 그 자매님이 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한테 형제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할 정도면 그 비포의 모습이 뭐 이럴 사람이 뭐 아니었다는 거죠. 주변에 뭐 늘 그 있잖아요. 뭐 남자들 뭐 이렇게 네. 만나면 늘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네. 그리고 뭐 당구장 가고 네. 포카 게임 하고 음담 패설 하고 네. 뭐 그게 사실은 뭐 저의 모습이었죠 사실은. 아. 근데 그걸 네. 끊으셨습니까? 그때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좀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이대로 해서는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좀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교제했던 친구들을 일단 다 정리했어요. 후배들, 뭐 이렇게 선배들, 친구들을. 그러니까 자주 올려서 이거 하셨던 뭐 분들 다 정리하고. 다 끊고 멈추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거, 그리고 집. 그러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뭐 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그냥 올인한 거죠.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좀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신앙으로 다시 거듭남을 이제 체험하면서도 사실 목회의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었죠. 예. 그러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 가서.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동경으로 갔거든요. 예. 동경에 가서 거기 이제 일본 대학생들 와세다 뭐 케이오 그다음에 이제 신슈 다 공부 잘하는 예, 뭐 이런 이런 대학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하는데 예.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예. 그쯤 되는데 어느 날 막연하게나마 예. 소원으로 예. 아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 선교하시는 게. 예.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 예.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 참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던 말씀이 있는데 네. 그때 예,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 날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묵상하는 그 순간은 예. 그렇게 자주 들었던 그 말씀이 저의 눈에서 이렇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순간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나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러고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총신대에 이제 거기 총장님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많이 왔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 가운데 갑자기 이분이 그 헌신에 대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기에 여기는 다 헌신을 이미 하셔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인데 왜 이분이 다시금 헌신에 대한 초청을 하시지? 했을 때 나는 안 했잖아. 나는 결정을 안 했지.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비즈니스하고 뭐 장로나 집사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 막연하게나마 구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이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예. 그때 이 총장님이 다시 한번 그때 헌신에 대한 초청을 하는데 마치 그 초청은 저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저한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선교 나오기 이제 1년 전에 아버님이 예.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6개월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는 졸업을 앞두고 막연하게나마 이대로 그냥 세상에 나아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집사 그런 성도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띄어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머님에게 나눴죠. 네네. 어머니 좀 보내달라고. 예,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님하고 셋이 있었지만 네. 이제 위에 형님들하고 이제 누나는 한국에 있었고 예, 정말 미안했죠. 동생에게도 형이 가 있는 동안 네가 어머님 좀 책임 좀 져달라. 어머님 제가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여기서 또 헌신을 해버리면 네. 이제 다시금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면은 어머님을 또 두고 경제적으로 또 어머님을 도울 그렇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동생에게 또 그거를 또 의지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 근데 사실 그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몰라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제가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 좀 인도해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집회는 마쳤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에 이제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미국의 그 보건소 같은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동경에 이제 학회차 오셨는데 이제 저를 이제 만나러 이제 오신 거죠. 시간을 내주셔서 네.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다가 선교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최근에 있었던 저의 이런 결정
이런 갈등들을 이제 쭉 나눴을 때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고민하냐고. 지금 미국의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이제 그 세미널이라고 예. 이 신학 대학원 과정이 이제 분교식으로 예. 지금 있는데 마침 그 건물을 우리 교회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오. 그래서 어머님 떠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예. 여기서 특별히 이것은 사역을 직접 하는 분들이 신학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할정 프로그램이니까 예. 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자리가 마침 비어 있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여기 사역이 마치니까 예. 그리고 돌아오면 중고등부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목사님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한 거죠. 어.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죠. 인도하시는. 그런데 예. 만약에 제가 그 상황과 환경 제가 갖고 있는 갈등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네.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놓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네. 저한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뭐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심이 다 있었던 거죠. 예,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까 늘 고민이 돼서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첫 번째로 보면 마음으로 들린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음성을 주셨다. 어떻게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느껴지던가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사역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네. 한쪽에서는 늘 뭐라 할까요? 그 소원함, 네네네. 그런 부러움 이게 좀 늘 따라왔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네. 주님 멋있게 이렇게 섬겨드리는 분들 보면은 멋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러고 있는 때에 저희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미국의 이제 그 코스타 예. 집회를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 집회를 이제 섬기고 네.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스태프로 참여하고 네. 마지막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초청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헌신 초청을 이제 하고 이제 무르익어 갈 때 저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헌신들 하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는 뭐 이제 헌신 다 했으니까 하나님 뭐 다 드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 안에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끈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맨 돼서 이제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생뚱맞게 너는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아니 지금 주님 비즈니스맨 돼서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 돼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거 다 드렸는데 뭘 이제 제가 있는 거 다 드렸는데 뭘 너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내적인 음성이지만 예. 조목조목 말씀하신 게 나는 네 손에 있는 어떤 것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꿈 너의 생각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고. 너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본 적이 있느냐? 너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근데 사실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드렸지?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렸다. 그런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뭐 편한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죠. 주님, 저를 드리겠다고. 주님, 저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욕에서 제가 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거기 뉴욕의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스토니브룩 예, 좋은 동네. 네, 스토니브룩 그 대학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박사 과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초청을 해준 거죠. 이제 예. 그때도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 초청을 해 주셔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원래 양복 안 좋아하지만 네. 양복을 다 입고 이제 네. 가방 이제 메고 이제 가야 됐어요. 예. 왜냐면 토요일 날 밤에 집회하고 다시 옷 입고 주일 날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옷 다 양복 입고 이제 가방 들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좀 해야겠죠. 예. 기도를 이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안에서 예. 주님이 재밌어요. 가끔가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예. 표현하시는 것도 뭐라고 your dream come true.
네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갑자기, 또 갑자기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이분이 아, 이제 뭐 환경에 따라 그게 언어도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너는 늘 비즈니스맨 돼서 네.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다니고 싶어 하시지 않냐고 네. 그래서 맞다고 너 지금 그러고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이제 물론 속으로 그랬죠. 네. 아니, 그때 아이, 내 양복은 아. 이제 조지 아만이나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월마트 이거, 뭐 이런 예, 거 아시잖아요. 이거 아닌 거. 예,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너 늘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막 그러고 싶어 하는데 네. 어, 가방 들고 다니고 그때 걔가 딱 이제 했죠. 이제 일명 이제 발끈하면서 네. 아 그때 주님 저는 그 가방에 100만불짜리 계약서 들고 다니고 예. 그 계약서에 도장 딱 받고 사인 받아서 예. 호텔에서 넥타이 다 풀면서 샴페인 터트리고 아우 아이들이 막 이러고 예예. 싶었다고 근데 여기 뭐가 있냐고 예예. 근데 그때 주님이 맞다 그 가방 안에 100만불 계약서는 없는데 라이프 컨트랙이 있다고 아 그게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컨트랙이 아. 거기 안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라이프 컨트랙이라고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냥 터진 거죠. 그냥 아. 옆에 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막, 예. 막 라이프 컨트랙 하면서 막 예. 저도 몰랐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학교에 가서 집회했는데 한 40여 분 조금 넘게 참여했는데 한 20분이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시고, 네, 영접하시고 정말 라이프 컨트랙하시고 20명의 라이프 컨트랙 사인을 받은 거죠. 아. 주님이 하신 거죠, 사실. 그렇네요. 아, 진짜 마음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자주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경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성경적인 어떤 말씀의 근거, 이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어떤 성향, 우리가 자라온 배경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질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해할 수 있구나 아. 이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본 선교 끝내고 이제 지구촌 교회 돌아와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 모교였던 이제 메릴랜드 학교 거기 KCM 코리안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들도 이제 일본 선교 가고 싶은데 좀 저희 도와줄 수 없냐고 훈련을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캠퍼스에 인볼브해서 이 사역을 양쪽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늘 고민이 이제 지구촌 교회는 좀 큰 교회잖아요. 사역자도 많고. 근데 여기는 사역자도 많고. 환경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이 학생들을 풀리 어떻게 보면 섬기고 훈련하고 하는 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은 상대적으로 사역자들이 너무 많고, 많은데 캠퍼스에는 없고 그리고 열매들을 볼 때 그 학생들이 막 헌신해서 훈련받고 섬겨 나갔다 오고 간증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죠. 늘 새벽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를 캠퍼스로 좀 보내달라고. 이제 교회는 나 말고도 사람이 많은데 캠퍼스에는 아무도 없지 않냐고.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제 생각에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지 계속 막 그냥 때를 쓰듯이 막 보내달라고 아니면 막 하나님 응답 없어도 나는 막 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캠퍼스로 좀 보내주세요 막 부르짖고 있는데 전짜로 그땐 거의 육성과 같이 울리듯이 셔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 닥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욕을 하지?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근데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는 게 뭐 새벽 예배 기도에 한 시간 지나면 다들 없잖아요. 집에 가시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너무 저는 분명하게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충격이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영성, 이제 스피리추얼 이제 그 스피리추얼리 이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수님에게 찾아가셔서 제가 그냥 다짜고짜 너무 궁금해갖고 물은 거죠. 혹시 하나님도 욕을 하시냐고.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캠퍼스로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예. 예, 그때 그분이 이제 막 웃으면서 예.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 저를 캠퍼스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육성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어떤 소원 한 3년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저한테 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근데 당시 이제 알다시피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네. 근데 전도사들에게 그런 거 요청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배경이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이 바쁘시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예. 이제 저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귀여우니까 예. 이제 저를 대신 이제 땜빵으로 이제 새벽 제단을 이제 세워주신 거죠. 네. 근데 전도사는 강단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큰 교회에는. 네. 저는 막 칼을 갈았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막 그냥 거의 부흥회 하듯이 예. 막 하니까. 선포하리라. 은혜 받았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윤 전도사도 작년 성경 공부반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좀 저를 이제 귀엽게 봐주신 분들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반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그게 한 65명까지. 그러니까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 그런 성경 공부반까지 됐는데 예. 그렇게 되다가 이제 있는 때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 때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들을 생략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은 이제 다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근데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앞으로 캠퍼스 이제 사역을 해야 되려면 저는 이제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고 사역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이렇게 후원자를 모집할 다른 곳은 없다.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이 허락하에 제가 그 후원자를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근데 감사하게도 제 은사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그 후원자분들 34가정 중에서 30가정이 성경 공부반에서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만약에 3년 전에 그냥 제 열정으로 제가 생각하는 때 그냥 했었다면 아마 하다가 저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저보다도 그 때를 더 아시는 그 예배하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다 예비해 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3년 후에 그만둔다고 할 때 같이 섬겼던 전도사가 문득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고 까먹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3년이야?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때 3년 후에 하나님이 그 캠퍼스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 근데 3년 후에 지금 나가는 거라고. 그때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걸 그때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도 하나님의 음성과 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쫓아가야만 되는구나. 네. 그걸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늘 급하니까요. 우리는 늘 급하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선교단체를 이제 결국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교회를 사임하면서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네네. 2004년도에. 이제 그리고 선교단체를 쭉 해오던 과정 가운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제가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네. 이제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부담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는가. 네.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나. 그러고 있을 때 그전부터 이제 저를 알고 관계를 맺었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빨리 성장하고 잘 알려진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와달라고 한 거죠. 협동 목사로 여기 사역자로 되면은 얽매이니까 협동 목사가 돼서 저희 청년부와 저희 교회 선교 일을 좀 도와주고 목사님 사역은 편하게 하시라고 그럼 저희가 목사님 선교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고. 저 같은 선교단체 대표한테는 최상의 제공이죠. 가장.
근데 이제 당장은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네.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교회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 오신다고 했다고 해 너무 감사하다고 네.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세 가정이 심각하게 하나님 이거 분명히 빨리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네. 교회에게도 얘기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저희 세 가정이 다 받은 거예요 오. 너무 당혹스러웠죠 예.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시작하라고 네. 그러냐고 막 하는 막 그 불만도 나오고 네.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심각하게 기도했죠. 주님 이것은 주님이 분명한 사인으로 뭐 내적인 음성 감동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네. 왜냐하면 이미 거의 올 듯이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이제 시카고 무디 대학의 한인 학생들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네. 10월 말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은 저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주일 설교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이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뭐 아나운서 네. 하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더 다급한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저는 이제 시카고 무디, 이제 바이브 칼리지에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이제 갔는데, 네. 집회는 이제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날 밤 이제 학생들 기숙사에 자고, 네. 다음날 주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저는 가보간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 끝나고 뭐라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해서 예. 무슨 일이 냐고 목사님 스노우스톰이 온다고 아니 무슨 스노우스톰이 오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기예보 보는데 스노우스톰이 와갖고 지금 공항 다 문 닫게 생겼다고 야 지금 10월 말이다 예. 무슨 12월 말이면 몰라도 예. 10월 말에 무슨 스노우스톰이 오냐 근데 정말 그날 밤에 스노우스톰이 왔어요 와. 100년 만에 왔어요 와. 100년 만에 와서 그 시카고 공항도 다 폐쇄해야 되고 뉴욕 뉴저지에 있는 공항도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못 날아갔어요. 그리고 설교 못했죠. 자연스럽게 거절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응답으로 이건 얘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100년 만에 하나님이 스노우스톰으로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거죠. 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바람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네요. 아, 뭐 좀 그렇죠. 죄송하게 좀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죠. 이 과정들을. 아. 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옳은 건지 이걸 버텨야 옳은 건지 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여기서 내 직업을 바꾸는 것이 옳은지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네. 지금 내게 있는 자리, 네. 주어진 역할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되니까 바꾸려고 하고. 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안 돼서 여기 왔는데 네. 또 안 되는 상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적으로 이제 실제는 다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저희들도 네. 참 안타깝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음성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또 바꿔버리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말씀, 어떤 그런 사인이 있기 전에는 그 자리에 버티고 감당해내는 것이 맞다. 이게 우선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하실 때. 구약에 이게 히네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나아갈 때 히네니, 영어로 here I am 그러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히네니의 그 원 이 말의 배경을 유대인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이건 종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예. 히네니 대답하는 그 뜻은
말씀만 하십시오.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아. 이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 무조건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뭔가 내게도 사인 달라고, 네. 확증해 달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사인해 주고 말씀해 주고 보여줘도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첫 번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도 말씀도 더 이상 안 해준 거예요, 잘. 네. 이유가 간단하죠.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희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듣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상태가 되고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얘기를 안 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 음성, 그 인도하심을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도킹이라고 그래요. 네. 영적인 도킹. 이게 딱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되죠. 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상황과 환경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멘. 저는 믿어요. 아멘.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확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러내지 말고 예. 소문내지 말고 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하되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어그레시브하게 예. 주도적으로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다. 아.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미디어나 여기에 드러나지 않대. 네. 안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숨어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반격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준비하는 때가 지금 이 시즌이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게 제가 받은 메시지고요. 예. 제가 기대하고 또 이 코로나 시즌을 맞이하는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예, 도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방송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들이 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연희 일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죠? 것만 같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린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와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충성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제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주어진 그렇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예. 사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오늘 정말 다시 보기로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일단 저도 이제 메시지를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오면 아 이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행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네. 메시지만 일단 달라 그랬던 거를 좀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아들 수 있는 루트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이 채널에 우리 담당 PD님 부장님께서 저한테 아 당신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자꾸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건 사단의 음성이라고. 네, 그 괜한 그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네. 사단의 아, 유혹이죠. 진짜? 아. 예, 유혹의 메시지. 아, 진짜 사단 같아요. 아니 정말 사실 예를 들어. 근데 결국은요, 네. 본인이 확증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다 참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대신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 조언, 그다음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확증받고
내 결정에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또 씨름하는 거죠. 맞습니다.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간증하고 다닌다고. 안 해주셨다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누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 받겠다고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간절히 올리면서 느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내 간절하게 간절함은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 되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약점은 돈이 되고 있고 배우자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곧 나의 약점이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날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 없이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오히려 내가 그것에 발을 잡혀서 넘어지고 타락하고 뭔가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묵상과 간절함과 그 순종할 자세를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하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듣게 됐고 항상 우리 기도하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돼야 내가 좀 잘 살게 맨날 언제냐고 묻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가 변할 때 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저희도 또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